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남자면 이제 뭐 여자친구를 만난다든지 여자면 뭐 남자친구를 만난다든지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. 이제 뭐 이런 달에는 뭐 결혼하면 망한다. 이런 거 있나요? 혹시 되게 안 좋은 달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있어요. 네, 되게 보면 8월 달. 8월 달이 안 좋다고? 7월 8월, 음력으로 7월 8월이 안 좋습니다, 사실은. 응? 그때는 진짜 뭐 그때는 잘못하면 동토도 나고요. 몸도 아플 수도 있어요, 결혼하면. 그래서 됐었으면 그 달은 피해라. 그래서 왜 옛날부터 이제 어르신네들이 봄에 하자, 가을에 하자는 그게 이유가 있어요. 꽃피는 춘사물에 하고 가을에 곡식이 열릴 때, 10월달, 9월달에 하라는 이유가 그게 이제 10월달에 하는 거는 재물을 안고 온 달에 결혼한다라고요. 이제 꽃피는 3월에는 잘 살으라고. 꽃이 이쁘죠? 꽃이 활짝활짝 이쁘고 진짜 보기 좋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반짝 방글방글 좋은 일만 있으라 해서 이제 꽃피는 저기 뭐 3, 4월에, 5월달에 하라는 소리예요. 근데 사실은 7월, 8월에 좀 이렇게 결혼식 하고, 그때는 피했으면 좋겠어요. 모든 분들이. 근데 됐었으면 아닌 말로 잘안 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. 근데 급한 분들, 급하신 분들은 좀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결혼식을. 그때는 뭐, 반법을 하시던지, 아니면, 결혼식은 하되, 뭐, 혼인신고를 늦게 하시던지,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. 아, 혼인신고를 차라리 늦게 해라. 예. 동거만 하다가 예. 사실혼 관계를 좀 살다가 이혼하고. 그렇죠. 그럼 그러면, 쉽다. 예. 이혼도 쉽다. 예. 아니, 이혼이 쉬운 게 아니라, 애혼을 좀 막아 나가죠. 아니, 혼인신고를 안 하면 좀 쉽지 않나? 그쵸. 이혼은 안 해도 되죠. 혼인신고를 안 하면. 일단, 알겠습니다. 네. 일단은 8월은, 7, 8월? 네. 7, 8월은 피해라. 네. 어제 전 결혼해서. 네.